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나의 고통이죠, 그게.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건 나의 고통일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정치적 폭력성에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폭력성의 문제를 다루고 싶고 가장 이렇게 연약한 소녀를 통해서 그 상처를 씻어내듯이 약간 씻긴 꽃의 의미 같은 그런 주술적인 방식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질문은 우리 내재된 그게 단순히 군부에 대한 문제인가, 우리 내재된 폭력성은 없는가, 그걸 타협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죠. 1980년 저희 민주화 봄이라고 했던 그 시절 저는 복학생이었거든요. 긴급조치구호가 처음 발효되고 나서 첫 사건인데 김상진 열사 장례식, 추도식. 긴급조치구호 상황에서 그걸 강행했던 이유로 투옥되고 제적되고 그랬다가 이제 80년에 복학해서 서울역에서 해군하고 그 다음날인가 계엄령이 확대 선포됐는데 그날 밤 집에서 연행됐어요. 집에서 그 합수부라고 지금 경찰청 자리인가 치안본부 자리인가 거기서 몇 달간 구금과 이제 구타 속에서 잘 지내는 사이에 광주 얘기를 처음에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거기 우리를 지키는 헌병한테 들어요.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때 광주 얘기를 열흘쯤 돼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온 저의 충격이 그렇게 나타난 건데 나 나가면 영화 할래, 와. 영화가 하고 싶어, 고. 또 하나는, 나 이제 매 고만 맞을래. 그 대중적인, 대중한테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때 소그룹으로 자꾸 연행하면서 시위하고, 이게 굉장히 전체 국민으로 숫자로 봐서 소규모의 작은, 이제 일종의 유격전 같은 거라면, 나가면 대중적인, 정규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출발인데 영화 하려는 건 분명히 5.18이 만든 거예요. 잠재된 뭐가 만났겠지만 5.18이 만든 거예요. 그 엄마가 총 맞아서 자기 발목을 잡았을 때 그 뿌리치고 떠나는 이 시퀀스. 그래서 무덤에서 그걸 회상하면서 이 쓰러져간 그 장면이 이제 일종의 스스로를까지 지금 고통을 끌어내면서 이렇게 토해내는 이 과정이 압권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광주의 치유는 그런 형상으로 나올 거란 생각을 했던 거고 신중현의 꽃잎이라는 음악을 끌어들이는 것 그러면서 발랄한 이 소녀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쓴 것 뭐 이 정도는 되게 지금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한 친구가 울면서 이제 버스 타고 그 마지막 장면에 떠나가는데 저도 그들 같은 시선이죠. 좀 무기력하고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근데 그때 마지막 때에서 뭐 하잖아요. 나레이션으로. 어느 날 소녀가 당신을 찾아오거든. 당신을 쫓아오거든. 무서워하지도 무섭게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잠시 관심 있게 봐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대사예요. 뭐 특별히 뭐 아주 엄청난 무슨 메시지보다는 아주 작은 것 관심과 이렇게 공감이 작은 시선 따뜻한 시선 하나가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커지면 연대하면 혁명도 가능해지는 거고 시작은 다 그거여야 된다고 봅니다.